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식 승천이 지난 2월 18일날 첫 시작을 했고, 그리고 9시로 시간이 변경되고 오늘이 65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65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주식 승천은 저 주승 김도영이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책임지러 왔습니다. 신나는 캐럴, 또 지금 들리는 음악처럼 그 속에서 행복한 추억들, 선물 꾸러미들 많이들 지금 길이 막히지만 잘 귀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오늘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이분 날입니다. 오늘 증시에도 산타가 선물을 가져온 것 같아요. 2000포인트 상당히 오래간만에 15일 만에 2001포인트대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었지만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겠고요. 주쌤 얼굴이 큰가 안 큰가 해봤는데요, 어울리네요. 여러분들 팡하고 웃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저희 방송을 더욱더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과 함께, 인사말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4.7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1.59포인트로 마감했었고요. 역시 2000포인트를 넘었다는 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45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491.0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치 1.4원 하락 마감한 1059.3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역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 수급의 움풍, 크리스마스의 선물 조금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멘토분들의 성적표 확인할 그 시간이겠거든요.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출발합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네스카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편입을 저가로 시도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05% 상승 마감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모의 의견 주셨네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 1.3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역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에 품품들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정재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홀딩스 67.6%로 수익을 조금 내려와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가 4.51% 상승 마감하면서 역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이익 실현 가격인 19,800원을 장중에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5% 수익, 확정 수익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지금 여기 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우리 승천에도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오나요? 아, 주쌤이 머릿속에 여기 레이저를 뺐더니, 네, 이렇게 좀. 잠시 뒤에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잠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 머리띠는요, 우리 이승아의 부리님이 가져가셨고요. 우리 멘토분들, 어떤 멘토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 주쌤 혼자 방송 고생한다, 저한테 응원도 하시고 또 자신의 전략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나무는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시는데 길 안 막히셨어요, 김용준 멘토? 많이 막혔습니다. 네, 엄청 막히죠. 예, 그렇죠? 많이 막혔고. 네. 예. 나무는 멘토는요? 네, 막힐 것 같아서 조금 새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 있으니까 그걸 막힌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글쎄요, 연말 랠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아쉽게도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15거래 만에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것, 그리고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는 게 특징적인 것 같거든요. 김용준 멘토, 네. 최근 이번 주 흐름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는 올라왔지만 지금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선진증시하고 이제 이머징 마켓하고의 그 아주 근본적인 디커플링. 사실 이제 대부분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증시나 선진증시가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올 거다. 아, 근데 전혀 반응을 안 하네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네. 지금 사실 비정상적으로 지금, 지수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기관들 보고 투자가 안 되는 부분, 손실이 나는 부분에서 억지로 지수를 막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야 될 주식들을 정확하게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장은 좀 정상적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정확하게 반영을 좀 시켜줘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전혀 이제 그 기관들이 역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거꾸로 매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들을 꺾어놓고, 그래서 자꾸 전두환 때가 생각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애들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 네. 사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디커플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장의 방향은 결국, 앞에 선진증시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진 멘토가 얘기하셨던 부분, 결국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좌가 잘 따라가지는 못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결국 배당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발 쪽에 억지성 상승은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고요. 나무는 멘토는 이번 주 시장의 훈풍은 조금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계속 그 우리 10월 11월 2000포인트 막 넘어갈 때 제가 1950 확인하자 그랬는데 1950 왔죠. 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덧붙여가지고 하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은요, 이번에 왔던 1950포인트 여러분들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보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장세는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요, 어느 기업이 저평가냐 고평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최근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절대 안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없는 곳을 틈타가지고 기관들이 땡기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올라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수 상승폭을 보면요, 채 5%,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회는요 얼마든지 남겨두고 있다. 근데 이 시장의 포커스가요, 시장이 먼저 돌아서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나면 저평가 종목들이 영원히 저평가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요 저평가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먼저 좀 안정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저평가된 부분이 한 번에 올라가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라고 초행주라고 해서 무조건 버릴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이 철저히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지수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이리 못 올라가지? 여기에 초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정확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아주 재밌는 흐름은요, 5,600계약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을요 4,500억 정도를 유발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관들이 덩달아 올라 따라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난주 지난주 통해서 말씀해 드렸었고요. 기관들은요 이 윈도우 드레싱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작년 자 윈도우 드레싱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작년 우리 1월 1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요 1997입니다. 한 1997포인트를 넘기면 이제 펀드 수익률은 플러스가 나거든요.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는 반드시 펀드 수익률 플러스 만들어내기 위해서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매수 동향을 보면 기관 매수 동향 한번 보시면은요, 12월달 들어가지고요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거래소 판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삽니다. 이거는요 개인들을 살리겠다, 우리들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 없죠. 무조건 펀드 수익률 좋게 보이려고. 삼성전자가 왜 안 떨어지느냐, 삼성전자 포지션이 가장 많은데 요거 떨어져가 1997m로 내려가면 펀드 수익률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삼성전자는 일정 부분 세워두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땡겨서
펀드 수익률만 올려놓겠다. 개인들 너네들이 죽디 말디 상관 안 한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다 팔아가지고 너네들이 눈탱이 밤탱이가 되더라도 나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성적표는 좋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기관들이죠. 이렇게 기관들이 요즘에 욕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러한 흐름들을 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저평가는 반드시 재평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훈풍은 좀 있긴 있었지만 알짜배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네 명의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봤거든요. 좀 더 이어서 최명석 멘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한국가스공사 3.54% 상승 마감하면서 1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1.4%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2.9%의 수익률을 누르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플러스권 들어와 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 2.44% 상승 마감하면서 5%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월요일 승천주로 메디톡스 16만 4,500원의 신규 편입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 승천주로 근화제약이 23,650원 유상증자 부분의 보호예수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요. 신규 편입 시도되었고요. 역시 전종목 플러스권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03% 상승 마감하는 속에서 현재 5.9%의 승률을 기록하고요. 루멘스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26일날 시초가겠죠. 루멘스 현재 4.4%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잘 따라하시고요.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중공업 2.4% 상승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 현재 2.8%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또한 롯데제가를요.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한 26일 역시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6.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27.9%로 2위를 기록하고요. 곧 30% 육박할 것 같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스펙코 15.3%와 가스공사가 14.1%로 3, 4위를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다시 한번 5위권에 진입하면서 9.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정재훈 멘토의 하리몰딩스 연말까지 1위를 계속 기록할 모습입니다. 67.6% 여전히 우뚝 솟아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역시 예병군 멘토가 성우전자 24.2%로 당당하게 금메달을 나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흐름에 자신들의 전략과 시향을 좀 엿봤으면요. 이제 두 분이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략들을 한번 들어볼 시간이거든요.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종목은 조금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라이콤입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됐죠. 근데 이제 이라이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모바일 그 TFT LCD 쪽의 그 BLU 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시장에서 이제 그 BLU 쪽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PC, 그러니까 데스크탑 쪽의 그 BLU 쪽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죽어 있는데 모바일 쪽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 3년 동안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일 거다. 실적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전혀 이게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인 줄 모르고 있는 게 하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사실 엄청난 호재가 하나 떴는데요. 지금 애플하고 그 차이나 모바일하고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 애플이 그 차이나 모바일 쪽 그 중국 시장 진출을 좀 하면서 LTE 기반 구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최대 수혜주가 그 이라이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멘스입니다. 누멘스는 이제 포트 제외인데요.
노멘스 리포트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빼려니까 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아, 네, 네. 예. 아, 할 수 없이 빼는 예.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목수 포트 전혀 이상 없고요. 아, 근데 이제 그, 굳이 이제 그, 누메스를 뺐던 이유가 뭐냐면, LED 중복 투자 포트가 있어서, 그래서 빼는 건데, 누메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LED를 바라볼 때는 조명업체하고, IT 쪽 관련 쪽, 그러니까, BLE 쪽을 해주는, LED 쪽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그, PC의 BLE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TV의 BLE 쪽, 그래서 이제 누메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엘류 그러니까 LED 시장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삼성의 TV와 많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삼성이 일정 부분 먹고 살게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내년에 이제 TV 시장이 조금은 좀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 TV의 교체 주기를 갖다가 보통 8.9년 정도 그러니까 8.5, 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교체 주기가 좀 짧아졌어요. 교체 주기가 좀 짧아졌던 게 한 6.9년 정도로 해서 상당 부분 좀 짧아졌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왜 그러냐면, 결국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상당히 디스플레이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 기술을 이용한 TV의 교체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TV 시장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이, 누메스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엔 UHD TV, 그러니까 LCD 확장 개념에서 화질의 개선 속도가 확실하게 났다라는 UHD TV 시장이 조금 열릴 걸로 같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이제 그 UHD TV 패널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대비로 삼성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에 24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17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은 UHD TV 쪽 관련 쪽에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뭐 ASP 쪽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기준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가치들은 절대적으로 재평가되는 한 해가 될 거다. 사실은 지금 9,400원이 좀 버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당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지금 이제 그 누메스를 목표가를 12,000원을 제시했는데 뭐 12,000원 가는 건 전혀 이상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김영주 멘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자, LED 쪽 하면 우리가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건 이제 서울반도체잖아요. 예. 절대 강자잖아요. 예. 그럼 서울반도체와 지금 루멘스. 예. 특히나 가격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루멘스가 개인들 투자자들에게 좀 집중이 좀 쏠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만약에 예. 둘 중에 하나만 러브콜을 하신다면 어떤 걸 러브콜 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예, 그 이제 네. LED를 두 가지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한쪽은 네. IT 쪽으로 보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IT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 PC 쪽의 BLE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광원으로 사용하는 네. LED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명 쪽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명 쪽이나 IT 쪽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서울반도체는 절대 비중이 뭐냐면 조명 쪽으로 확대되는 개념에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조명 쪽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어요. 어허, 예. 네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60%대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LED 쪽이 좋은 거는 뭐냐면 IT 쪽은 좋지 않고 조명 쪽만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반도체가 실적이 좀 따라왔는데 저는 서울반도체가 조명 쪽의 실적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아하.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구간은 제한될 거고요. 음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IT 쪽을 가야 되는데 IT 쪽에서 PC 모니터 쪽이나 이런 쪽은 안 돼요. 음흠. 그런데 TV 쪽은 내년에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TV 쪽이 확대되는 개념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누벤스 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용진 멘토의 전략을 싹 빼서 여러분께 선물을 좀 드렸습니다. 판단하셨죠?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분명하게 똑같이 LED 업황 쪽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색깔은 분명히 달랐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내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 또 들어볼까요? 나무르 멘토? 네, 우선 이익실현 나가는 롯데제과 포트 제외 관련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롯데제과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섯 종목 포트를 유지하기 위한 포트 재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런 종목도 가져가기에도 충분히 좋다. 롯데제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개미가 없다. 개인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주도 장세 속에서 이런 종목들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요. 한번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아주 지겹도록 낸다는 거죠. 저거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왜 저리 잘 가나? 좀 짜증나도록 잘 가는 종목들이 또 이러한 종목인데요. 다만 이제 포트 제외하는 타이밍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살짝 한번 눌러줄 타이밍이 됐는데요. 일단 부실기업 기린을 인수하면서 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전년 대비에는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의 예측 수준 정도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과자 쪽에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빙가류 판매가 너무 이제 경쟁이 과다 경쟁이 되면서 판가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많겠고요. 그래서 이 현재 머물러 있는 전고점 부근에서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다섯 종목 중에 일단 포트를 제외합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요. 거의 무난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저 뭐 혜태, 빙그레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계속 롯데제과 제품만 항상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보면 조선주 흐름들 지금 7월달 이후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견조한 조정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그때 우리나라의 주축주 업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2011년과 12년 이 2년 동안은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냐면 전차군단이라고 그러죠. 그 삼성전자와 자동차군단. 2013년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시세를 내기 시작한 업종이 뭐냐면 조금통입니다. 조금통. 조선, 금융, 그리고 통신입니다. 이 정도의 사이클은요. 1년 하고 끝날 사이클은 아니에요. 항상 1년 정도 더 나갈 사이클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조선주, 금융, 통신주는 계속 랠리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요. 현대중공업 오늘의 상승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번 기관 외국인들 이 현대중공업 놓아두고 이 장세 땡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제 기대치가 높은 업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면서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무누 멘토의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예전에 70주 시리즈들이 좀 생각이 좀 납니다. 새로운 신종호 생길 때 업종들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승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이 준비한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황과 함께 그 속에서 숨어있는 종목까지 발굴하는 그 시간이겠죠? 이분들이 늘 항상 선취적인 관점에서 이슈화를 만드셨었던 그 두 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종목 발견 신봤다 어떤 분이 준비했는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아하, 오늘 좀 보니까요, 김용준 멘토가 전략을 준비해서 이슈 부분을 잡아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제 CES라고 그래갖고, 이제 올해는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으로, 결국 차별화하는 대결을 지금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사용성을 대폭 강화한 2014년도 스마트 TV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존 스마트 TV에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음성인식 및 동작인식 기능을 확대 구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LG전자는 고음질의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하는 무선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바 등 스마트 AV 기기 2종을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 공략이 이번 전시의 화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하, 또다시 예. 다른 전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넘어서서 기능의 싸움 전쟁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종목은요? 네, 삼진입니다. 삼진이란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누 멘토 이에 맞섭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하필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쯤 되면 맞아요. 이 최대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에 옥석 가리개에서 IT 부품 어느 것이 탑재가 됐는지 그분 상당히 많이 찾거든요. 실적과도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김용주 멘토가 거기서 보니까요. 음성 및 동작 인식 기능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왜 이것이 다시 싸우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상하리만큼 오늘 탑픽 종목에 삼성전자는 없었다라는 거 궁금하죠? 들어볼까요? 제가 워낙 삼성전자 싫어해요. 네네. 안 들어와요.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저희. 아, 네. 네.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키워드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일단 스마트화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어요. 네, 네. 아, 스마트. 참 그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스마트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마트를 가셔갖고요. 뭘 찾는데 참 안 찾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줌마 부르면 됩니다. 예, 아줌마하고 찾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중에는 이제 이, 그, 우리가 밀고 다니는 게 뭐죠? 카트요. 예. 카트기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면 아줌마 부를 일이 없대요.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예. 건물 내에 있는 예. 그, 와이파이 그 각도를 통해가지고 예. 이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예. 예. 독일하고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예. 네. 그게 상용화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건물 내에서 헤맬 이유가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화된 카트기에다가 내장해갖고 뭐 커피 찾아줘 그러면 네. 걔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T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마트화가 좀 잘 안 진행되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스마트화라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뭐냐면 그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뭔가 인터넷과 연결을 해서 뭔가 찾아서 어떤 그 처리하는 그런 정도 지금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스마트화, 그리고 3D,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TV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화가 진행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생각까지 하는데요. 네. 나중에 밖에 가서 그 스마트폰 갖고 전체적인 안에 가전제품을 다 지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요즘 선전 나오잖아요. 예. 통신에서 선전 보면 예. 이제 뭐 곱하되 물도 주고 예. 예, 아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나요? 터미네이터 3? 네. 결국 그래갖고 인간이 결국 그거에 당하잖아요. 스칼렛. 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이제 이 특히 이제 TV 시장이 예. 굉장히 빨리 이제 휴대폰만큼은 빨리 이제 급변하고 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인치 전쟁. 네. 예. 누가 삼성전자가 이제 102인치며 LG가 예. 103인치, 소니 막 인치 전쟁하다가. 그 다음, 화질 전쟁. 네. 얼마만큼 이제 높은 화질을 이제 보여주느냐, 이런 전쟁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방식 자체가, 네. 화질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제 한 단계 진화하느냐. 그치.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성패가 좌우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네. 방향에 줄 한 번 잘못 서면, 네. 소니처럼 내려앉는다든가, 엄청난 연구개발비 넣어가지고 소니처럼 내려앉는다든지, 네. 아니면 삼성전자 같이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한다든지, 기업들은 참 고민이 뭐 심한 자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S커브 이론이잖아요. 네. 예, S커브 이론이 이제 그 시장이 많이 커졌다가 네. 성숙 단계에서 거기서 신성장 동력을 못 주면은 쇠퇴기로 넘어가 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TV 시장이나 모니터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해서 이제 쇠퇴기로 넘어가려고 막 하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바꿔서 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같은 게 사실 IT 절대강국에서 대부분 내려놨던 게 뭐냐면 S커브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찾았던 게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스마트화라는 게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들이. 사실 뭐 엄청난 도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같아요. 지금 네. 뭔가 TV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는데 요즘 그렇죠. 뭐 1세대부터 7세대까지 이렇게 이제 변해왔다 하는데 6세대가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화질과 고해상도 그리고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근데 7세대는 다시 이제 퍼스널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TV라는 게 한 집에 한 대가 아니라 개인들이 전부 다 보유하는 예. 예. 한 대.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큰 TV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정말 스마트, 이 단순히 디스플레이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네. 어떤 그 툴 정도로 변할 가능성은 굉장히 네. 높을 것 같고요. 그렇지. 또, 이거 같아요. 사람이 이제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네. 이제 눈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더 즐거워지는 것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 지금
그 TV가 저희 집에도 이제 그 TV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게 주고 바가지 쓰고 샀는데 네.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TV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딱 아직까지 TV에 못 따라가는 게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못 따라와요. 소리가. 음향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TV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하나 이제 더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LG전자가 이번에 지금 GS에서 좀 중요도를 좀 치고 있는 부분이 또 음향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좀 와닿네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결국은 2014년도 CES 가전박람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함께, 맞아요. 라모노멘토가 얘기하시는 것도 저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 그룹. 그러니까 S사냐 L사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부분에서 역시 음성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 음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CES에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됐을 때 IT 중소형 부품과 또는 완제품 쪽으로 우리는 시세를 수익을 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니, 먹을 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큰 틀에서 TV의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UHD TV 쪽하고요. 네. 스마트화가 죄송합니다. 진행된다고 일단 볼 수 있는데 네. 그 내부적으로 지금 탑재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기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음성 인식 그러니까 우리 써봤지만 음성 뭐라고 떠들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작 인식, 그리고 이제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타나는 게 터치 기능.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TV도 터치 기능이 이제 그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입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음성인식 쪽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동작인식 쪽은 지금 상당히 좀 접근한 것 같아요. 예, 동작인식 쪽은 상당히 접근했고, 사실 이제 그 TV 쪽을 갖다가 터치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은 좀 되겠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이제 LCD 화면을 이용한 터치로 갈 거냐, LED를 이용한 터치 쪽으로 갈 거냐. 그렇죠. 그게 얘기가 많이 양분이 되겠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 그 시간은 아니라서 이제 모르는데 네. 어차피 LED로 OLED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터치가 의미가 있겠지만 대형 TV는 저 멀리서 보는데 그까지 뛰어가가지고 저 가가지고 채널 돌리는 것도 지금 못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모든 게 터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니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디스플레이에 추가적인 기능 자체를 이제 많이 보완을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차별화 전략이잖아요. 네. 근본적인 차별화 전략. 그렇죠. 요만한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놔야지만이 이제 IT에서 살아남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 변화가 아닌 변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김용준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부품주 쪽을 상당히 집중해서 보아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기술이 또 다른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성장되는 신기술들이 좀 도출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터치 사이즈가 패널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을 터치를 하고 이게 점점 우리가 영화에서만 접했던 거지 이제 일상으로 좀 다가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제 종목군들이랑 부품 쪽은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볼까요? 어디 쪽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기술이라는 게 참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한다고 해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가장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된 게 삼성에서 그래갖고 죽인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게 해갖고 삼성의 피해를 보고서 조용히 사라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삼성들이 한다고 나이 깔아놓으라고 기다렸다가 기다리라고 그랬다가 안 해 그러면 걔네들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품업체들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기존에 하던 거에 일정한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신기술만 가지고서 뭔가 이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하는 일이 잘 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채택 가능한 기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이 열려야 되는 쪽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음성인식 쪽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좀 말씀드렸, 음성인식 기술. 그렇게 표현하셨죠. 예,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접근을 좀 했던 부분들은 좀 있고요. 네. 그 음성인식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이제 피해자예요. 사투리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카톡 음성으로 보내면은요, 막 이상한 외계 문자 나옵니다. 아직. 근데 사람 동작은요, 부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뭐 광주 사람이나 동작은 똑같으니까 동작 인식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되겠죠. 이제 네. 뭐 그 동작 인식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문 들어올 때 손 눌러서 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적용이 되고, 뭐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그 기존에 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되는 쪽에서 성장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쪽의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부품 업체들은 분명히 좀 된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 동작 인식을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동작 인식 쪽이 조금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 쪽은 조금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쪽의 채택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해서 봐야 되지 않냐, 부품 업체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김용준 멘토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슈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좀 듣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우리 교수님이 음성인식과 동작인식 쪽으로 쏠려 계시거든요. 그러면 삼진이란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어요. 네.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 궁금한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삼진 같은 경우 음성인식 쪽입니다. 아하. 음성인식 쪽인데 네. 일단은 전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음성인식이나 동작인식 업체들을 다 뒤져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먹고 살기가 힘든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이걸 갖다 그것만 갖고 모멘텀을 잡아오기가 좀 어려웠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삼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온수매트라고 하십니까? 네. 온수매트 홈쇼핑에서 완판 떨어질까 한번 주가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그거. 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회사를 꾸려나가는 거에 이제 방법인데, 이 회사 주력 업종은 네네. 뭐냐면, 삼성 디지털 TV 협력업체입니다. 그리고, 네네. 2012년부터 실적이 확실히 돌았어요. 그래갖고, 아하. 실적의 추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내년에 TV 시장이 조금 더 열린다라고 한다면, 삼진 같은 경우 분명히 성장 모멘텀이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TV 시장은 내년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TV의 판매 기준,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판매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판매 수량의 90%가 LED TV더라고요. 어허, 그렇죠. 보유 수량이 아니라, 보유가 아니라. 네네. 집에서 우리가 LED TV를 갖고 있다가 아니고. 네. LED로 판매되는 기준으로 보니까 90% 정도가 이제 LED니까 LED 쪽의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교체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UHD TV 쪽은 이제 새롭게 교체되는 주기고요. 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갖고 본다면 음성 인식이 일부 기술이 채택되는 것들은 그 어떤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한 성장 모멘텀이 될 거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 시장이나 실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 지금 이제 이 TV 시장 그러니까 그 라스베가스 관련한 그 어떤 그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수혜를 좀 입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준 멘토는요 이 CES 쪽의 2014년도의 내용을 가지고 가전방송에서 우리가 부품조 쪽으로 보자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음성인식과 동작인식 쪽으로 삼진을 언급해주셨는데 자 그런데요 두 분 다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해주셨고요. 네, 나무리 멘토 삼성전자보다는 결론은 LG전자다 맞습니까? 예, 일단 뭐, LG, 항상 어떤 그, 파이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에서 전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는 분명히 좀 제한적이겠지만, 아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휴대폰 사업에서는 일정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영향이 분명히 좀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해드렸지만 TV의 진화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경쟁은 조금 다변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의 표준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었거든요. 비디오 뭐 그 화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싸움이 많이 생겼었는데 TV도요. 지금 어느 방향인지 소니는 소니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LG는 LG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하나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리스크도 있겠지만, 결국 TV 시장이 내년에 이제 뭐 월드컵도 있고요. 그리고 PDP가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PDP TV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울트라 HD, 그 다음에 3D, 뭐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교체 수요까지 막 붙여가지고, 2014년 시장은 이 디스플레이 또 TV 시장은 상당히 좀 개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음성인식과 동작인식에 대해서 김준우 멘토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음성인식은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음성인식이 완성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예. 영어 배울 필요가 없죠. 음성인식이 된다면, 모든 번역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 설국열차에 보시면 이렇게 음성, 그, 변환 기기가 나오거든요. 예, 음성인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아까 또, 삼진또 이야기 하셨는데, 삼진또는요, 이 음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그, 음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삼진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같습니다. LG전자 제외한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 인터엠 같은 회사가 또 이제 음량이나 음성과 관련해, 스피커, 앰퍼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보니까요, 매출에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익도요, 바닥권에서 회복되는 국면이 있으니까 중소형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인터엠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여튼 내년은 이 디스플레이 시장도 좀 개화할 가능성이 좀 큰 한 해가 될 가능성에 점쳐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리 보는 라스베가스 가전박람회에서 집중해봐야 되는 것들을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나무노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서로 간에 이 시장 점유율의 공통점도 있지만 개별적인 성향도 있다. 그래서 LG전자 쪽도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삼성과 LG의 이파전 싸움이 상당히 크다라는 인식들은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2014년도 가전박람회를 앞두고 전초전 시동을 걸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두 분 모두 다 지금 미리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 부분이지만 음성인식과 동작인식 쪽에서 음성인식 쪽에 집중되고 있는 확대가 예상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삼진을 탑픽 종목을 언급해 주셨고요. 역시 완제품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나무르 멘토는요, 삼성전자보다는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개별적인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쪽으로 집중해보는 것도 하나의 맥점이 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분명히 이때쯤 되면 이 가전박람회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때 IT 부품 관련된 쪽은 강하게 강세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두 분이 배틀 아닌 배틀 진검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승천주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새롭게 편입하는지 내일의 승천주 출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승천주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김영준 멘토는 다우 기술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노 멘토는 LG화학. 두 분이 미리 가전박람회 얘기해 주셔놓고 없었습니다. 네, 앞에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그래도 준비하신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왜 그 IT 관련된 것보다는 이 종목들이 들어왔는지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다우기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은 나중에 그 무방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 때요. 예. 네. 이제 다우기술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다우기술이 상당히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다우 기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맞물려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키움 증권입니다. 키움 증권이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 1조 정도 되는데, 다우 기술이 이제 그 키움 증권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냐면 47% 정도 갖고 있거든요. 와우, 네네. 그러면 일단은 키움 증권 시가총액만 잡아도 4,700억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법 평가로 해서, 키움 증권에서 이익 들어오는 걸 가지자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는 좋아질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증권업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12년도까지는 보통 키움증권이 그러니까 다우기술이 이제 연간 이익 규모가 이제 거의 1,000억대였습니다. 1,000억대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지금 상당히 얼마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우기술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 6,618억 정도. 그럼 이제 그 사실은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의 자산 가치만 잡아도 현재 시가총액은 나오니까 보통 이제 PER 1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업체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영업가치는 전혀 반영 안 됐다고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 영업이익 1000억 이후 2013년, 2014년이 지금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00억대는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가치, 자산가치 반영해주면은 다우기술의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면 그래도 최소한 조 단위는 나와야 되는 거죠, 회사가. 음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 40% 정도 할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씩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은 안 사요.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만 지금 갖다 들이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왜 들어갈까라고 본다면 이제 그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딩 관련한 부분에 분명히 모멘텀이 좀 나올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장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합니다. 좀 깊은 얘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을 갖고 계속 이제 AS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 전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매매 포인트도 짚어보자. 네. 차트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트가 정확하게 저항선에 걸려 있습니다. 저항선이 이제 그 이 굵은 선인데요. 120선이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21선이 지금 정확하게 저항인데 일단은 최근 수급 기준으로 보고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뚫는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장군 얘기를 봤을 때. 그래서 매매 전략은 14,750원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앞에 저항선은 돌파를 한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추세가 완전히 이탈하는 자리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추세가 이탈하는 자리가 여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13,000원대. 네. 그래서 13,000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우기술 상당히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 키움증권의 지분, 자산가치 부분에 했거든요. 키움증권에 오늘 호재가 좀 나왔죠. 우리 자산운용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맞습니다. 나무는 멘토도 IT와는 좀 관계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뭐 LG화학 너무나 유명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년도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정보전자, 전자 소재 관련해서는요. LG화학도 굉장히 좋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간 좀 침체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NCC입니다. 납사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만드는 이 NCC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기서 주가에 가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현재까지의 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LG화학의 실적 지표를 보시면 지금 2010년, 11년, 12년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에 급속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매출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에 2014년 NCC와 2차전지 그리고 전자소재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난다면 충분히 이익은요 가파른 속도로 쫓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아주 빠른 템포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가격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영역 가격을 뽑아보니까요. 31만 3천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31만 3천 원 이하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미 좀 지나간 가격이지만 손실제로 매수 가격이 있었습니다. 26만 5천 원 집하고 노파고 이사가면서도 사야 되는 가격 살짝 왔다가 갔었는데요. 그때 기회를 놓쳤더라도 아직은 분명히 매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은요. 차트를 통해서요. 29만 4,500원 하는데요. 현가에서 조금만 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9만 한 2,000원 선이면 네. 충분히 매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게요. 34만 5,000원을 넘어서서 35만원권 정도의 목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매 가능성 좀 희박한데요. 일단 25만원 이하로 완전히 추세 깨기 전까지는요, 손절매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면 좋지 않겠나.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그래서 시장에서 절대 소외받지 않는 LG화학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제가 LG화학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나무르 멘토의 LG화학까지 상세하게 들어봤는데 혹시 두 분 상대방 종목에 좀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 김현주 멘토님 그 다우 기술에 대해서 하나 더 붙여 본다면은요, 다우 기술이 굉장히 알짜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HR도 다우가 가지고 그렇죠. 있고. 다우 데이터나 이런 참 다우가 네. 한때는 IMF 때 좀 쫙 네. 그전에 떴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죽었던 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저 다우 기술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평가를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네. 좀 크지 않을까. 저 다우 쪽은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큰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누가 사냐면 그 대부분 생각할 때 이제 외국인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바닥은 진짜 큰 손들이 산다고 봅니다. 손이 많은 사람들. 예. 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좀 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손이 근데 안 보여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는 게 이제 외국인이 사고. 네. 항상 고점 찍고 날리실 때 꼭 기관들이 들어와서 날리시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이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2012년 8월에서 9월 라인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샀네요. 네. 이쪽에서 이쪽 라인. 네, 굉장히 많이 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 평당 계산해 보면은요. 아마 지금 이제 14,500원, 15,000원 가격이 연기금 평당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네. 좀 사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 현재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1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관이 어떻게 해줄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요. 저희가 김용진 멘토의 다우 기술, 나무르 멘토에 좀 더 궁금했던 것들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2분 날 저희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렸고 준비를 해서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고지가 좀 있거든요. 공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딱 1년 전과 지금이 온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우리 가족분들에게요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야간시장 들어가지 말아라 즐기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will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